아포칼립토는 2006년에 개봉된 멜 깁슨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평화로운 부족 마을의 젊은 전사 제규어 발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잔인한 전사로 구성된 침략자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부족민을 학살하고 젊은 사람들을 그들의 왕국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깊숙한 우물에 숨긴 채 자신은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16세기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추격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 수준 높은 영상미와 후반부에 속도감 있는 시퀀스들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참고로 2011년 개봉한 한국 영화인 최종 병기활이 아포칼립토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 당시 표절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지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즈로 잦은 비 때문에 디지털 장비를 보호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대부분 이전에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히 배역을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영화 후반부의 주인공이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씬이 있는데 배우인 루드 영 블러드가 실제로 15층 높이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스턴트를 감행했고 멜 깁슨 감독이 촬영할 때 루디가 머뭇거린다며 화를 내자 스태프들과 작당해서 직접 뛰어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공들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55년생으로 국적상으로는 아파치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혈통을 가진 미국인입니다. 배우이며 무용극단 출신으로 인디언 무용극단의 독창적인 안무가 겸 감독이기도 합니다.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주인공 제규어 발을 쫓는 큰 늑대 역을 맡았었고 영화 블랙노브에서 족장 역할을 한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 육군에서 3년간 복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진작가와 결혼했지만 2011년에 이혼했으며 현재는 프로듀스와 교제 중입니다. 최근작은 2016년 영화 브러드파더에 출연했습니다. 루디 영 블러드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은 맞지만 마야 아스텍 지역과 거리가 있는 북아메리카의 코마치 부족 출신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루디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했으며 여가 시간에는 영화 캐스팅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이후 아포칼립토 주연에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는 아포칼립토를 찍으면서 1000km를 뛰었으며 모든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숲속을 맨발로 뛰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주연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비트다운이나 위드 워커스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루디는 독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카지노에서 술에 취해 다른 고객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생이며 멕시코의 배우 겸 무용수입니다. 중남미 전역의 다양한 축제에 참여했고 30여 편의 연극 작품에서 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포칼립토나 아메리칸 패밀리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멕시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아포칼립토에서 제규어 발의 아내 역으로 출연했으며 미라클 언더그라운드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원주민 배우이며 아포칼립토의 부싯돌 하늘 역을 연기한 것이 가장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